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유태유태하고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런데 기회에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한 신문 읽는 톱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명품 백 충돌. 네, 뭐, 그냥 둘러가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제목을 붙였다. 이런 느낌을 들면서도. 그러나 지금, 이것 말고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있겠는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말씀부름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보도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결론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충돌했다.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명품백에 관한 서로의 엄청난 입장 차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용산 대통령실을 통해서 뭐 익명 보도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간접적으로 전해져 오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섭섭해한다, 불쾌해한다, 크게 화를 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 주말 일요일을 통해서 드디어 외부로 크게 폭발해버리고 빠른 겁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주류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말을 그렇게 좀 누그러뜨려서 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한동훈 위원장에게 한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거부를 했다고 해요. 나는 국민을 보고 가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자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합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하라.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명품 가방 문제는 함정 취재로 인해 벌어졌는데, 국민의힘 당에서 이런 부분을 빼놓고 김건희 여사 사과만을 요구하는 데 대해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고 섭섭하다.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기류를 감지한 여당 내 친윤계 의원들, 이들도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을에 공천하는 과정이 그것이 자객공천으로도 비칠 수 있고 또한 개인 정치를 하기 위한 사천 아니냐, 뭐 이런 논란 끝에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대선 때부터 캠프 시설부터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수행해왔던 이용 초선이죠 비례대표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이용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일련의 보도와 거기에 대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전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방점이 찍히는 말들을 했습니다. 기대와 신뢰를 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대와 신뢰, 지지를 철회했다는 일부 보도를 대통령실이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
이라는 그런 공지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을 보고 나선길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사실상 인정을 하는 한편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명품백 충돌, 이것은 큰 틀에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설정해 놓은 이 프레임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망회의 소득을 거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 그리고 공천, 이러한 일들을 목전에 둔 총선 전야에 국민의힘이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의원총회 등등이 아주 숨가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의 주도권을 놓고 그 일대 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는 오늘 판가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좀 성급한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느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느냐, 그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사퇴하라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직접 전달을 했다 라는 보도는, 그러나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당 대표에게 물러나라, 사퇴하라 라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의 본질은 두 갈래로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쪽에서는 이것은 사태의 본질이 몰카 범죄,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100번을 양보해 사과를 한다고 한들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용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마치 들깨처럼 계속 물어뜯으면서 이번에는 그 이상의 것, 사퇴, 뭐 탄핵 이런 것들로 제2단계, 3단계로 이 사태를 키워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쪽 입장은 주로 수도권에 이번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그런 의원들이거나 또는 원외 인사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 이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국민 눈높이의 여론을 무시하고서는 수도권에서 참패가 예견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 불공정 공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실제 원인은 명품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사퇴를 요구한 목소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경률 비대위원, 이상민 5선 의원, 이용호 2선 의원, 하태경 3선 의원,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 김용 의원, 조정훈 의원.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목소리가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이런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치적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다. 정치 결별이 아니라 인간 결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요일에 특히 크게 촉발된 것은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김건희 여사를 비유한 점, 그것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의 폭발했다 할 정도로 크게 분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신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이런 사설 제목입니다. 최악으로 가는 김여사 문제, 국민 앞에 도리인가?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위치와 비중으로 볼 때 이 정도의 문제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에 비유하면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과는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런 김경률 비대위원을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할 것처럼 얘기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김건희 여사 의혹에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것이 갈등의 진짜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김경률 언급은 분명히 지나친 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김 여사 문제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줄 알았는데 최악의 방향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다. 안보 경제 위기 속에 집권당의 이런 초유의 모습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가?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김건희 리스크 대응 여권 대혼란 진정시켜야 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유튜브를 통해 프랑스 혁명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스럽고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분명히 대통령실의 강한 반발을 샀을 것이다. 총선이 목전에 있다.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논란은 경솔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김건희 리스크는 국민의 60% 이상이 의혹 해소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하루빨리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진솔하게 모색하지 않으면 회복불능의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네, 이런 거의 같은 비슷한 내용의 사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